콘서트가 6시니까 저녁을 좀 일찍 많이 먹고 가면 많이 되겠군요. 드시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 콘서트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여리여리하고 예. 또 이렇게 또 무대에 서면 강단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막 여러분들하고 같이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우와.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예. 체력 락은 체력이거든요, 원래. 네네. 락은 체력이라서 여러분 든든히 먹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라이브 듣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네. 라이브를 들어볼게요. 지선의 놀러와, 이 대표곡이잖아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른한 오후 재미도 없고 일말의 의유 하나도 없어 일상에 지쳐 지겨운 날들 사는 건 뭘까 허탈한 새벽 홀로 외로워 날 찾는 이는 하나도 없어 이 넓은 우주 먼지 같은 난 뭘 하는 걸까 생각이 들면 내게 전화해 빨리 전화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웃어나보자 아님 놀러와 그냥 놀러와 언제로서 난 네 곁엔 내가 있자니 Just like a shining spring 심란해 하지만 비 오는 저녁 눈물이 흘러 보고픈 사람 있긴 있지만 그에게 나는 존재도 없어 사랑이 뭘까 서러워지면 내게 전화해 빨리 전화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웃어나보자 아니 놀러와 그냥 놀러와 언제 어디서 난 네 곁엔 내가 있자니 Just like a shining spring 심란해 하지만 Just like a happy Christmas 행복할 거야 매 바른 땅에도 꽃은 피듯이 I love it Just like a shining 와! 야. 네,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 전후에 특집으로 깜짝 초대석하고 있습니다. 4시 상륙 작전에 놀러와 가수 지선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퀴즈 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6529번님 정답 고온 다습이요. 아, 엄청나게 무덥고 습한 게 정답 고온 다습입니다. 라고 주셨는데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문제입니까? 제가 부른 인형의 꿈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인형의 꿈이 있죠. 사실은 그게 원조입니다. 이 인형의 꿈의 그 원조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예, 네. 1번 일기예보, 2번 기상청, 3번 장마전선, 4번 고온다습. 이 와중에 8239번이 다금발이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신 이거 어디 프로그램에서 지금 다금발이를 냈습니까? 이거 우리보다 더한 데 같은데? 여기 다금발이는 지금. 예. 아, 그리고 이제 라이브를 또 막 인형의 꿈 들려주시나요? 3727번 님도 러브홀릭의 인형의 꿈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들려주실 거죠?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들어볼 수 있나요, 오늘?
들려드릴까요? 아, 네. 또 이게 밀당을 하시네요. 아, 들려드려야겠네요. 우리는 미리 짰는데 너무 안 짠 것 마냥 들려드릴까요? 급. 예. 네. 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이 실시간으로 라이브 청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와 주세요. 이제 점점 숫자 올라가는 거 보고 시작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지선 씨가 부릅니다. 인형의 꿈. 한 번만 보는지 나는